프라하의 위도가 이 비엔나보다는 더 서쪽이십니다. 그리고 합스부르크,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합스부르크 왕조가 항상 황제를 유지했던 제가 신성로마 제국인데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배출하는 적이 있고, 한때 프라하가 그 황제가 살던 일종의 수도였던 적이 그리고 체코는 슬라브 사람, 게르만족이 쉽게 사는데 양쪽 다 장점을 받았어요. 슬라브 사람들의 그 깊은 인격, 그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근면한 것. 그래서 체코 사람들이 아주 겸손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겸손, 일부러 우리스하게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한때는 이 공업력이 세계에서 5대 공업국가였어요. 그러다가 줄을 잘못 써가지고 히틀러한테도 하고, 그 다음 또 소련한테도 하고, 이러다가 예방이 되면서 자기 실력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따는 문명의 역사의 이 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급속도로 발전해 벌써 27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스가 29등입니다. 남미의 칠레,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44등.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6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 61등, 러시아는 66등, 터키 92등, 중국에만 삶의 질로 중국을 매기면 101등입니다. 삶의 질로는 101등, 덩치로는 세계 2등이지만 삶의 질은 101등이니까 앞으로 중국이 발전할 여지가 많은 거죠. 오히려 중국이 삶의 질 101등에서 50등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이 돈을 쓰겠습니까? 이 중국 사람들 해외에서. 요새 중국 사람들, 어딜 가나 여러분들, 서울에서 중국 사람들 만났죠? 이건 시장에 불과합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2020년에 중국 사람 매년 1억 명이 해외여행을 하는 시대가 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울이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호텔은 되느냐, 중국집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전문 협회 사람이 있는 러시아는 이게 아주 이게 재밌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러시아는 푸틴이 장기 집권하면서 이 치안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가 안정되면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해야 됩니다. 형식상은 경제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외화 보유고 많아요. 근데 이게 석유 때문입니다. 석유를 팔아가지고 외화를 가도록 하는데, 제조업이 잘 발달 안 해요, 러시아는. 메이드 인 러시아 제품 산적 있습니까? 없죠. 메이드 인 러시아, 없죠. 제조업이 발달 안 해요. 제조업이 발달 안 하면은, 장기적으로 봐서 러시아가 희망이 있느냐,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는 말이죠. 평균 수명이 매우 빨라요. 평균 수명이 68세. 우리가 지금 82세인데, 평균 수명이 68세. 왠지 빠릅니다. 오히려 줄어들 겁니다. 이 평균 수명이 늘은 것이 보통인데, 러시아는 68세로서 공산주의 무릎이 와서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건 첫째, 러시아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료가 충분히 개발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건, 사고로 많이 죽는다는 거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술, 보드카를 많이 마신다. 막 그런 것도 있긴 있겠는데. 이게, 이걸, 이 통계를 보면은, 푸틴이 장기 집권하니까 나라가 발전할 것이다. 보통 장기 집권하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 아니냐. 이게 내부적으로 지금, 병들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PPP 기준 구매력 기준으로는 2만 8천 달러입니다. 구매력 기준입니다. 2만 8,230달러. 요새 거의 구매력 기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매력 기준이 아닌 과거의 GDP 계산
기준으로 우리가 한 2만 달러 나오는데, 구매력은 우리가 항상 많은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배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매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데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삶의 만족도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데 대해서 자족하는 사람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은 데가 가나다 7.7입니다. 1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0.7. 그 다음에 노르웨이 유지도 7.6. 근데 이게 정리세요. 아시아로 오면 이게 북대로 일본이 6.1입니다. 한국도 6.1이에요. 홍콩은 5.6이에요. 중국은 4.7이에요.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가 국민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잘 살고 있으면서 보면, 한국 사람도 특히 6.1. 세계 15위등으로 잘 살고 있으면서 불만은 어느 정도냐. 세계 랭킹으로 105등 하는 엘살바도르 보다도, 엘살바도르 국민보다도 자기 삶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아요. 여기에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하나 집약적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잘 살아요. 15등입니다. 주관적으로는 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 한국 사람 욕심이 커가지고 기대가 커가지고 이 정도 삶을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 이건 좋은 겁니다. 두 번째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불만이다. 평등주의, 지나친 평등주의에서 오는 불만. 세 번째로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 잘 사는데도 계속 니는 못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하니까 정말 못 사는 줄 알았어. 이 세 가지가 합쳐가지고 이런 비정상적인 동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은 잘 살아도 못 산다고 생각한다. 잘 살아도 스스로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정부가 무슨 정책을 펴가지고 무슨 정책을 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아무리 잘해도 한국 사람들이 잘했다고 안 받는다. 그 예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일 많이 의존받은 장관 한 사람이 있어요. 박재환 장관이라고 하셨죠. 기획재정부입니다. 10월 달에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서 50만 개가 늘었다. 그래서 자랑을 했습니다. 대박이 났다.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볼때를 찍어가지고 막 그 사람을 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1년에 5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대단합니다. 그럼 뭐야, 뭐가 왜 그렇게 떠들냐? 내용을 읽어보죠, 이래요. 50만 개의 일자리가 대부분 다 40대 이상 취업이다. 20대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6% 줄었다. 이러니까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 아니, 이게 맞습니까? 아니, 50만 개의 일자리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할 수도 있는, 그 나이 많은 사람은 그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 일자리를 가지고 어디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에 50만 개나 일을 불려놔도 이거 자랑하는 거 못 된다고 들고 일어나면 그런 사람을, 그런 기자들을 위해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세상에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이명박 정부가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놨는데 그거 자랑한다고 목매를 때리는 이런 언론과 이런 정신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불가능. 이건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기대치를 줄여야 돼요. 기대치.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욕심을 줄이면 사회는 불만이 줄어들 것 같은데 또 아마 발전하려고 하는 의욕은 또 줄어들 겁니다. 이게 인간 세상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이 통계에서 북한은 이게 자료가 없어가지고 거의 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꼴찌는 꼴찌겠지만. 근데 하나 통계가 북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금강수능 통계입니다. 금강수능 통계. 금강하게 회사가 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금강수능이 71세입니다. 즉, 71세까지는 금강하게 샀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71세 이상 되신 분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하시게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나이. 이게 제일 긴 나라가 역시 일본이죠.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죠. 평균수명이 83.4세입니다. 우리나라는 80.6세. 일본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76세입니다. 76세.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느냐. 예를 들어 연구가 많은데 식생활이 식생활이 좋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적다고요. 일본 사람들이. 긴장은 있는데 스트레스는 적다. 일본 사람들이 항상 긴장돼 있는데 스트레스는 적게 받는다고요. 그게 자기 본수대로 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옆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잘 안 한다. 비교를. 그래서 우동, 소바, 대대로 만들어가지고 잘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기업 운영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 안 한다.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려고 한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다. 뭐,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76세 같은 데는 우리보다 5살. 5살 더 건강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 건강하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건강수명, 평균수명 안 나와 있고, 건강수명이 59세입니다. 북한. 59세. 남한보다 12세가 적고, 12세. 북한 사람들은 60세까지, 59세까지는 그냥 막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 이상을 장담하지 못한다. 남한은 그보다 플러스 12년, 플러스 12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동족을 태어나가지고 휴전선 사이에서 한쪽은 12년을 짧게 살고 무슨 죄를 지을지 김정일이라는 김일성이라는 제왕을 만나가지고 1인당, 1인당 12년씩 12년씩 적게 산다. 여기에서 그 사람 생각해보십시오. 북한에 태어나서 자기의 지금 나이에 12년을 한번 재해보십시오. 우선 저부터가 북한 기준으로 하면은 건강하게 살지 못한 나이죠. 아마 북한 평균 수명이 한 65세 될 거예요. 이런 통계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하고 한때 같이 같은 동일선상에 보다는 우리보다 한때 앞장섰던 나라, 앞에 있었던 나라, 앞에 있었던 나라 중 하나가 필리핀 아닙니까? 필리핀. 선망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60년 만에. 필리핀에 유학 많이 갔어요. 미국 간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필리핀에 유학 갔어서 미국에 유학 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도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 했습니다. 박사이사이상 받은 사람 아주 영광된 노벨상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필리핀이 112등입니다. 15등과 112등 차이. 태국 103등이에요. 말레이시아 60등. 다 우리보다 앞섰던 나라입니다. 월남 128등. 제 꼴찌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179등입니다. 그렇게 제가 동해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